안녕하세요. 산마루입니다. 강원도 두타산의 가을이 보고 싶어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6시 45분 고속버스로 동해시까지 왔습니다. 동해 종합버스터미널에 9시 45분에 도착, 택시로 두타산까지 35분 걸려 도착, 배틀바이 산성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매표소를 지나 다리를 건너 바로 들립이 나오고 1.5km 지점 배틀바위를 보고 미륵바위 마천루 쌍폭포를 거쳐 옥리동 계곡을 따라 내려오다 학수어대와 무릉 반석을 보고 산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가파른 오르막길입니다. 매표소와 배틀바위의 중간 지점입니다. 두타산 전체가 조망되네요. 소나무들도 명품입니다. 마지막 계단입니다. 배틀바의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멋진 풍광입니다. 미륵바위까지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마천루까지 가는 길에 단풍이 꽤나 아름답습니다.
두타산 협곡 마천루 쪽으로 가겠습니다. 두타산 정상 인증을 하실 분은 보통 대지에서 오르는 것이 좀 더 편합니다. 2단으로 보이는 폭포와 협곡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쪽에서 산성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천루에서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협곡을 조망해 보겠습니다. 쌍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물줄기가 시원합니다.
숙소대 수량이 많은 것은 처음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